매콤함 없이 소금 간의 훈제 닭고기를 먹는 듯한 식감과 맛이 새로웠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애매하고 심심했다면 주문한 의미가 아쉬울 뻔했는데 양념 강렬해서 만족도 굿. 안녕하세요, 먹드레오입니다. 닭갈비에도 소금구이가 춘천의 닭갈비집입니다. 세트 메뉴 제쳐두고 심플하게 소금 숯불 닭갈비만 먼저 주문. 반찬은 셀프바가 있어서 얼마든지 어떤 반찬이든 갖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따로 병으로 갖다 줍니다. 처음 방문하신다면 일단 직원분께 무조건 굽는 방법 물어보세요. 껍질을 아래로 놓고 눌러붙지 않게 계속 들었다 놨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인고의 시간을 잘 보내면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한 소금 숯불 닭갈비의 참맛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 닭갈비는 늘 빨간 양념의 고추장 닭갈비만 먹어왔는데 매콤함 없이 소금 간의 훈제 닭고기를 먹는 듯한 식감과 맛이 새로웠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상추와 양파절임, 그리고 닭갈비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맛, 익숙한 맛도 찾아봐야겠죠. 고추장 숯불 닭갈비의 양념은 매콤 그 자체입니다. 애매하고 심심했다면 주문한 의미가 아쉬울 뻔했는데 양념 강렬해서 만족도 굿. 실내와 실외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데 밖에서는 풍경은 즐기되 연기를 견뎌야 하고 안에서는 그 반대 정도겠죠. 워낙 많은 미디어에 노출된 곳이라 웨이팅은 감수하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닭갈비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춘천의 닭갈비집이었습니다.